네, 안녕하세요. 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에서의 공격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법인 디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꼭 IT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을 법한 바로 그 공격 방법입니다. 디도스는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이대로 번역해보면, 분산된 서비스 거부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공격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하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죠. 디도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그래서 분산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특정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사이트의 가용성을 마비시켜서 오버플로우 시키죠. 원활하게 서비스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입니다. 요점은 거기입니다. 분산된 공격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게 되면 특정 사이트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DDoS 이전에는 도스라고 있었습니다. DOS. 한 대의 공격. 이때는 한 대의 공격자로부터 공격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DOS, DDoS, DRDoS, PDoS. 도스와 관계된 공격 기법이 크게 네 개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DDoS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DRDoS는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반사 매개체가 또 있는 거고요. 여기는 퍼머넌트라고 해서 PDo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때그 속에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모바일 기기 같은 기계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PDoS. 시험에는 뭐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시험에 계속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DDoS보다는 DDoS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알기 위한 약간 그 초기적인 개념이고요. 시험은 이 부분이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DDoS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태크가 커맨드 앤 컨트롤, 좀 여기가 이제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를 통해서 좀비 PC, 좀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공격 대상 서버, 빅팀 서버라고 하죠, 빅팀. 그래서 공격 대상 서버 쪽으로 대량의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마스터가 있고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는 이제 또 여기 좀비 PC에 깔리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본넷이라고 하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대표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마스터는 DOS, 즉 DOS 에이전트를 연결, 여기에 있는 좀비 PC를 연결 관리하는 것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태커가 이 마스터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 마스터는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좀비 PC에 은닉한 악성 코드를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악성 에이전트라고 표현하기 더 맞을 수 있죠. 마스터의 명령을 수행하여 공격 대상, 이 빅팀 서버에게 공격을 수행합니다. 본넷은 악성봇에 감염되어 있는 대량의 시스템 네트워크 형태, 즉, 이 대량의 시스템 네트워크 형태 자체를 본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DDoS의 공격 형태는 첫 번째 출발지 주소가 위조된 주소를, 출발지 주소가 위조된 주소를 사용하여 부정확하거나 빅팀 서버 주소를 활용해서, 즉 공격 대상인 서버 주소를 활용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주소를 사용하는 게 DDoS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포인트로부터 이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TCP SYN 플로딩 있고 UDP 플로딩 있고 서머핑 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 GET 플로딩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플로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딩이라는 용어를 보면
그대로 번역하면 홍수나 범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버플로우를 유발한다는 뜻이고요. 플로딩의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일반적인 패킷을 라우팅이 다른 노드로 전달하는 어떤 방법을 또 플로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홍수 범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게더 정확합니다. TCP SYN Sync죠, Sync. TCP Sync 플로딩 방법은 TCP의 3-way hand shaking의 프로토콜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3-way hand shaking.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정보를 요청할 때 싱크를 보내죠. 그럼 서버는 싱크 에커를 보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다시 정보를 제대로 잘 수신했다는 에커를 보내게 되죠. 이때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에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격은 뭐냐면 출발지가 위조된 주소를 사용해서 부정확한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발지가 부정확한 주소를 3-way hand shaking을 통하게 되면 서버는 대량의 클라이언트로부터 3-way hand shaking 올때 에크를 클라이언트로부터 기다리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클라이언트 에크를 무한정 기다리기 때문에 서버 자원이 점점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거고, UDP 플로딩은 UD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UDP 프로토콜은 어떤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연결성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UDP 프로토콜을 과다하게 데이터를 과다하게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서버는 ICMP 패킷을 계속 응답하게 됩니다. 이 ICMP 패킷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패킷이 이제 핑 테스트를 할때 쓰는 그 패킷이거든요. 그래서 서버는 계속 ICMP 패킷을 응답을 보내게 되면서 이 과도하게 응답을 보내다 보면 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멀핑 도스는 서멀핑이라는 게 자금 세탁, 그러니까 자금 세탁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P와 ICMP 특징을 이용해죠. 그핑 공격에 핑에 쓰는 ICMP 특징을 이용하고 공격자, 정보 네트워크, 표적이라는 이세 개의 키워드가 서머핑 도스의 핵심 용어입니다. 공격자가 표적 서버의 IP를 이용해서 ICMP 에코 패킷을 정폭 네트워크로 전송하게 되면 이 정폭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다가 던지면 이 정폭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서버들은 응답을 누구한테 주죠? 그 ICMP 응답을 누구한테 주냐면 공격자에게 줍니다. 근데 공격자는 표적지 IP를 갖고 있잖아요. 표적 서버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표적 서버가 집중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서멀핑 도스입니다. 저 이제 뭔가를 세탁한다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나의 신분을 숨기고 표적지 서버의 IP를 나한테 심는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 GET 플로딩은 HTTP GET 리퀘스트를 대량 요청하겠네요. 그러면 서버는 응답으로부터 계속 이제 그걸에 대한 GET 응답을 리스폰스 하다 보면 이제 자원이 소진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의 뒤에 파라메터 값만 바꾸면서 대량의 이제 GET 통신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는 HTTP 프로토콜에다가 이제 GET 리퀘스트를 하는 겁니다. 전체 가장 이제 공격하기가 심플하기 때문에 전체 공격의 90%가 HTTP GET 플로딩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HTTP 요청을 하다 보면 서버가 그 요청에 응답하다가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네 개의 방법이 대표적으로 디도스 공격 방법인데 대부분 다 서버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 요청으로 본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은 어떤 바이러스 형태가 아니라 서버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 요청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과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버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끝으로 서버 주소가 부정확하게 쓰이는 건 뭐죠? 이게 서버 주소가 부정확하죠? 이것도 서버 주소가 부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주소를 빅팀 서버 주소로 쓰는 것은 서멀핑 도스죠. 그죠?
HTTP 갭플로딩도 서버 주소가 부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서버 주소가 부정확하게 쓰이는 거고, 빅팀 서버 주소를 쓰는 것은 서머핑 도스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